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함과 동시에 우리겐 전쟁이 시작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영적 전쟁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 전쟁은 내가 시작한 것도 아니고 내가 싸우고 싶지 않다고 내가 중단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적이 나에게 걸어오는 싸움이며 내가 파멸과 멸망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공격해 오는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전쟁에 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전쟁에서 이기면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는 것이고 이 전쟁에서 패하게 되면 사단이 원하는 그런 삶을 살면서 결국 파멸과 불행으로 이어진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그냥 전쟁이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는 굉장히 중요한 전쟁인 것입니다. 그러면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공격하기 위해서 어디에 집중적으로 공격하는지 이 최대의 격전지는 어딘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계셔야 우리가 잘 주의하여 우리도 방어를 잘하게 되고 또 사단의 공격 앞에 잘 준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사단이 우리의 가장 연약한 그리고 이곳만 점령하게 되면 사단이 승리를 거두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옛사람으로 그대로 살아가게 만드는 최대의 격전지가 어딜까요? 첫 번째는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사단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마음에서 벌어지는 전투에서 승리하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에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을 입으라. 심령이 새롭게 되어 그렇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따라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새로움을 받지 않으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음에서부터 승리하지 않으면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사단이 이것을 알아서 우리의 마음을 먼저 점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공격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사단이 이토록 성경이 이토록 강조하고 사단이 최대 격전지로 사용하는 우리 마음은 어떤 것입니까? 마음은 인간의 중심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와 행동이 모여있는 곳이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생각, 우리 인지적인 것, 이거 참 중요합니다. 딘 셔먼 목사님은 우리의 생각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 자체에서 생기는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다른 피조물과는 달리 우리에게는 생각하는 기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동물과 모든 것 창조하시고 동물의 이름을 동물의 창조는 하나님 하셨지만 동물의 이름을 사람에게 이름을 붙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생각할 줄 아는 동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생각이 나에게서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생각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거나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거나 하나님의 인도함을 들을 때에 우리는 흔히들 목소리로 그래 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듣기를 원하는 것, 또 그것이 하나님 음성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 생각 속에 하나님의 생각을 넣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고 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아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때 나에게 말씀하셨던 것이구나 하는 것을 뒤늦게서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마음의 생각 속에 응답하셨지만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방법만이 응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으로 못 받아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단으로부터 오는 생각입니다. 가룟 유다에게 예수 팔 생각을 넣었듯이 사단도 우리 마음에 생각을 넣습니다. 모든 악한 생각이 사단으로부터 오는 것은 아니지만 사단은 우리 마음을 점령하고 자기의 생각을 우리 마음속에 집어넣어서 우리의 악하고 무서운 생각이 나의 생각, 또 당연히 그래야 돼만 그렇게 해야만 되는 생각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생각이 떠오른다고 해서 다 나의 생각이며 또 내 생각이 옳다고 다 받아들이다가는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에 우리는 속게 된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단은 우리 생각을 사로잡고 유혹하기 위해서 거짓말로 우리의 인지를 왜곡하고 우리 속에 생각을 심어 넣는다는 것입니다. 자, 왜곡된 우리의 생각은 사단에 의해서 쉽게 정서적인 공격을 받게 되어서 이간질에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동은 사단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도록 되어 있는 것, 결국은 패배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생각에서 시작하는 것을 봅니다. 사단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단은 자기가 승리한 곳에 경관진을 구축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부터 5절까지 보니까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패배하는 것이 반복될 때 우리의 습관 속에 우리의 성품 속에 사단은 구조적인 것을 두어서 자신의 교두보로 삼습니다. 조금만 이 성격이, 조금만 이 습관이 작동만 되면 자기가 시킨 대로, 명령한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악을 만들어서 우리의 습관과 성품을 통해서도 사단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점령하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면 내 마음에서 먼저 승리하지 않으면 사단에게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먼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단과의 전쟁에서 중요한 두 번째 격전지가 어딘가 하면 바로 우리의 관계입니다. 관계. 인간은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관계는 우리의 마음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많은 경우에 어떤 관계를 맺고 누구와의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우리 마음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생각과 감정과 행동에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관계는 우리에게 영적 공급처이면서 동시에 사단의 계계가 가장 강하게 작용하는 곳이 바로 이 관계입니다. 사단이 가장 우선순위의 관계를 파괴하거나 왜곡시킨 것은 바로 하나님의 관계를 끊어놓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야말로 사단이 영적 전쟁에서 결코 이길 수 없는 요새와 산성을 만난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처음에 아담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왜곡하게 만들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아담을 분리시켜 놓은 것이 얼마나 큰 성과를 거둔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되었을 때 인간은 행복을 위한 절대적인 공급처인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게 되었습니다. 이것뿐 아니라 하나님을 왜곡하고 이간질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사단의 공격 앞에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사단의 노예가 되어서 파멸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이 되게 된 것 바로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간질시키고 그 관계를 끊어놓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단에게 가장 이용당하기 쉬운 것이 이 관계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을 계속해서 막습니다. 이 시간에도 주보를 연구하게 만든다든지 또 핸드폰을 보면서 계속해서 세상 돌아간 걸 안다든지 아니면 우리의 잠을 자게 만들면서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 관심을 엉뚱한 게 두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 말씀과 또 그 말씀을 통해 승리하는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드립지 못하도록 어떻게 하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합니다. 어쨌든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찬송도 의미 없게 부르게 만들고 우리를 하여금 사랑하는 자리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는 것이 사단의 우선적인 목적입니다. 또한 사단은 믿음이 좋은 성도와 건강한 교회 공동체와 행복한 가정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최고의 노력을 기울입니다. 좋은 성도나 건강한 교회나 행복한 가정은 사단이 공격을 해도 거의 성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철저하게 관계를 통해서 교묘한 전략과 전술을 통해 우리의 관계를 이간시켜 놓습니다. 그래서 좋은 성도들의 마음의 내면을 갈라놓고 좋은 인간관계를 깨트리며 복된 가정을 무너지게 만드는 것, 끊임없이 사단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공격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어려움이 있거나 여러분 개인 속에 마음에 내가 이전에 알지 못했던 새로운 마음에
무너짐과 또 패배의식이 들어간다면 여러분 속에 여러분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믿음의 체계를 무너뜨리고 여러분의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사단의 계기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이제는 의식하셔야 됩니다. 사단은 철저하게 서로를 붙들어주고 중보기도 함께 하게 하며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서로를 붙들어주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도 그냥 단순히 교회만 왔다가 공동체에 속하지 않고 그냥 돌아가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바로 그 사람은 사단이 마음먹을 때 언제든지 자기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아, 난 교회 실망했어, 난 목사에게 실망했어, 아, 예수 믿는 사람들 정말 싫어, 나는 그냥 내 신앙 내가 지키고 예배만 드리고 갈 거야, 그런 마음을 갖게 만들면서 공동체에 들어와서 그 공동체로 하여금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을 뛰어넘어서서 서로가 영적으로 이끌어주고 붙들어주고 함께 해주는 그 사랑의 공동체에 속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해서 여러분이 내 생각이 옳다고 나는 내 주장대로 산다고 그렇게 하지만 그 생각을 넣어준 것이 무엇인지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이 그놈부터 오늘 말씀을 들었다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미국 세콰이어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세콰이어 국립공원에 가시면 이 세콰이어 나무들이 많은데 미국은 이 땅이 비옥하기 때문에 이 나무들이 뿌리를 깊게 내리지 않습니다. 뿌리가 불과 뭐 1m, 아름드리 저 한 3배, 4배 이렇게 되는 큰 나무들도 뿌리가 깊지 않으니까 바람 불면 금방 넘어갑니다. 태풍에서 불어오는 거센 바람. 그런데 이 나무들이 왜 쓰러지지 않고 숲을 이루어서 살아가고 있을까를 연구했던 학자들이 이 뿌리가 얼만큼 깊게 서로가 서로를 붙들어주고 연결됐냐면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찬 바람이 불어도 서로의 뿌리가 서로 연결되어서 붙들어주기 때문에 바람이 불어도 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 간의 기도의 네트워킹이 잘 돼 있고 사랑과 격려의 네트워킹이 잘 됐으면 우리 중에 편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중에 시험을 받지 않은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때로는 삶을 살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 때도 있고 때로는 가정도 그냥 깨트려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고 그러나 때로는 내 삶을 더 이상 살아가기 힘들다고 여겨지는 그 마음이 올 때 바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붙들어주는 그것 때문에 오늘 여기가 우리까지 올 수 있지 않았습니까?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우리 혼자 설 수 없었을 때 그 가정을 통해 우리는 사랑을 양육받고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나게 되었고 그 사랑의 교제를 나누어서 가정의 든든함과 어려울 때 버팀목이 되어주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사단은 혼자 뛰어놓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특히 사단의 상징인 아말렉 군대 같은 경우는 혼자 뒤에 처져 있는 군사들을 하나씩 하나씩 그리고 납치하고 죽이면서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단은 개인과 건강한 공동체와 교회를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2장 11절 문제와 어려움이 많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한 바가 아니로다. 교회를 이토록 어지럽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것에 그 이유 속에 사단의 계기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느냐, 지금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개인의 영적 유대와 가족의 화목함과 교회 연합을 방해하고 이간질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가 복되고 아름답게 쓰여진 것을 방해하는 세력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보니까 사단을 거짓의 아비라고 합니다. 거짓말로 생각의 기준을 바꾸어 버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간질의 관계를 깨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연합에서 함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합심기도 또는 중보기도 등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10절을 보면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는 자라고 사단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비판하고 우리가 판단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것은 참소하는 것의 뿌리가 사단에게서 왔다는 것을 우리가 경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우리도 모르게 마음속에 정의라는 이름으로 믿음이라는 모양으로 사랑이라는 표현으로 우리들을 거짓말과 이간질과 더러운 일로 우리 마음속에 씨앗을 뿌려놓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의 불신과 나누어짐과 비난과 비판의 씨앗을 뿌리고 가는 것이 사단이라고 얘기합니다. 25절 보니까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그리 됐습니다.
이 가라지는 구별이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밤중에 도적이 와서 뿌려놓은 그 씨앗을 분별하지 못하고 다 자란 다음에서 그때 알게 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아 이게 사단이 계략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 때는 이미 내 마음은 무너져 있고 우리 관계는 깨어져 있고 가정은 깨어져 있고 무너져 있고 교회 안에서 무리와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그 일들 그것이 드러나고 만신창이 됐을 때야 아 내가 이용당했구나 하는 것을 그때서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관계를 통해서 영적인 공급을 받습니까? 여러분을 하여금 계속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하나님의 백성됨에 영적인 공급을 받는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예배를 통해서 드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합니다만은 여러분의 친구나 여러분이 가까이 하는 관계 속에 여러분은 그 관계를 통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 땅에 믿음으로 살아갔구나 그 공급을 받는 관계가 있습니까? 여러분을 하여금 계속 비난하게 만들고 비판하게 만들고 그리고 포기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드는 영향을 받는 관계가 누가 있습니까? 나는 모르겠는데 저 사람만 만나고 내 마음에 충동이 일어나 저 사람만 만나고 나면 뭔가 마음에 공허해 얘기 들을 때 맞는 것 같은데 가서 보면 내 마음이 공허하고 이상해 그렇다면 여러분 그 관계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셔야 됩니다. 사단은 우리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를 우리의 생각을 야금야금 하나씩 무너뜨립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을 하나씩 하나씩 파괴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쌓아왔던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삶의 모습들을 깨트려버린 일들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관계라면 여러분 그 더 이상 관계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럴 수 없는 관계라면 여러분이 거기에서 오는 영향력 이상으로 영적으로 거룩한 영향을 받는 일들을 여러분 삶 속에서 노력하셔야 됩니다. 나에게 영적으로 건강하고 유익한 관계가 아니라면 관심과 거룩한 긴장감을 가지고 살펴보셔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사단과의 전쟁에서 중요한 격전지가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말입니다. 말. 우리가 영적 전쟁에 있어서 사단이 마지막에 쓰는 방법이면서도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 효과를 거두는 것이 바로 말입니다. 말은 사단이 앞선 모든 방법이 실패로 돌아간 이후에도 실제적으로 마지막에 성공을 거둘 확률이 많은 그런 전략입니다. 이것은 동시에 우리에게서는 영적 전쟁에 있어서 쉽게 패배하게 되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격전지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말은 단순히 의사 전달하는 것만이 아니라 말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말로 자신을 죽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말에 자신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말은 관계를 만들기도 하고 아름답게 만들기도 하고 말은 관계를 파괴해서 사단이 원하는 승리의 결론으로 몰아가기도 합니다. 따라서 말은 자신이 하는 말에 자신이 영적으로 스스로 패배의 길을 선택하는 가장 위험한 길이기도 합니다. 지혜자는 말에 대해서 아주 무게를 두고 말씀합니다. 잠언 18장 21절 보니까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우리나라 말에도 입법이 정법이다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민감함을 가진 사람들은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하고 무서운가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기 삶의 어려움과 공공에 있을 때에 자기가 어떤 고난과 힘을 가지고 있거나 연약하여서 어떤 공공에 처했을 때 말로서 스스로 패배를 자초하는 일들이 많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은 입술로 범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영적으로 주의했는가 알 수 있습니다. 욥기 1장 22절 보니까 욥이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더라. 자기 재산이 다 빼앗기고 자기 아들 딸들이 다 죽는 일이 있어도 그는 마음속에서 원망하지 않습니다.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A 다음에 좋은 말 나오는 사람 못 봤습니다. 그리고 끝에 C자 붙는 말 앞쪽에 좋은 말 붙는 거 별로 못 봤습니다. 말이라는 것은 스스로 자기를 무너뜨리게 만듭니다. 2장 10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 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말에 대해서 민감했습니다. 다윗은 시편 141편 3절에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가장 패배하기 쉽고 쉽게 무너지기 쉽고 그 말에 의해서 스스로 깨뜨려지는 것이 바로 이 말과 입술이라는 것, 말이라는 것을 바로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0절에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입술로 찬송이 나옵니까? 아니면 저주가 나옵니까? 마태복음 12장 18절 보니까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되어 있습니다. 입에는 부정적이든 긍정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말들이 사람들을 소생시킬 수도 있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다니는지 모르는 분들은 의식적으로 축복과 칭찬과 격려의 말을 의식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부부 상담을 해보면 이 부부의 문제 있는 가정의 공통적인 것이 칭찬할 줄 모릅니다. 자녀들의 문제가 있는 가정에 보면 자녀들을 격려할 줄 모릅니다. 그리고 이 가정의 공통적인 특징은 축복할 줄 모릅니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이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잘할 때, 특별히 잘할 때 축복과 격려와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사람들은 평소의 삶 속에서 축복과 칭찬과 사랑의 말과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좀 극단적으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말 못합니다. 받은 사람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런 말을 못 들어봤다 그러면 여러분도 여러분 말하는 것 중에 칭찬이나 격려와 축복의 말을 여러분 입술 속에서 그렇게 많이 내놓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의식적으로 내가 노력하셔야 됩니다. 일기 적듯이 적으셔야 됩니다. 내가 오늘 격려의 말을 누구에게 얼만큼 했다, 내가 칭찬한 말을 몇 번 했다. 여러분 우리 입술 속에 이거 연습하셔야 됩니다. 바른 말보다 믿음의 말이 더 중요합니다. 가데스 바네에서 12명의 정탐꾼들이 바른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격려의 말이었습니다. 믿음의 말이었습니다. 현실을 얘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그보다 더 큰 현실인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바로 그 믿음의 말이 그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바른 말했지만 그 말은 좌절케 하는 말이었고 절망케 하는 말이었습니다. 어려운 말보다는 덕을 세우는 말이 우선되어야 됩니다. 사단은 마음에서 승리를 거두면 이간질을 통해 서로 공급원을 끊어놓고 우리로 하여금 입술로 사단의 승리를 찬양하도록 만듭니다. 반대로 마음에서 패배했다 할지라도 마지막 입술에서 무너지게 만들면서 입술로 자신의 신앙인격과 관계와 공동체를 무너지게 만듭니다. 입술의 권세는 중요한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언어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영적으로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대로 말하도록 하십시오. 환경과 상황에서 나오는 말로 자신을 더럽히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함을 받아서 입술의 열매로 맺는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연약한 부분에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개인이나 교회에게 그리고 가정에게 가장 취약한 부분을 통해서 전체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지속적으로 공격합니다. 또 그 개인이나 공동체뿐 아니라 개인과 그 공동체를 통해서 다른 개인과 공동체에 영향 주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주로 사용하는 무기가 교만입니다. 교만. 그리고 불신과 그리고 두려움이라는 무기를 주로 사용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관계와 그리고 우리의 말을 넘어뜨리게 만드는 걸 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크고 놀라운 구원의 믿음을 역사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염려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승리의 삶을 살 때에 자주 패배하고 넘어지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쉽게 무너진다면 그곳에 사단의 견고한 진이 이미 여러분 속에 성품과 습관 속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가 믿음의 뿌리를 든든히 내리고 하나씩 승리해 가면 이 경관적인 성령의 능력으로 무너지고 우리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일상의 삶은 바로 영적 전쟁의 현장입니다. 최대 격전지가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관계이며 우리의 말입니다. 이제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담기 바랍니다. 나의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나의 관계가 하나님 뜻을 이루는데 방해가 되고 잘못된 영향을 받는다면 그 관계를 정리하기를 바랍니다. 정리할 수 없는 불가피한 관계라면 그 관계에서 오는 어떤 영향력보다도 나를 주님 앞에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더 적극적인 관계를 만드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입술로 이간질하며 거짓말하며 낙심케 하고 좌절케 하는 것이 나에게 있는지를 살펴보고 축복하고 격려하고 사랑하는 말로 여러분의 삶의 주변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 일상은 영적 전쟁입니다.
지게 되면 옛사람으로 살게 됩니다. 승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마음에서부터 관계에서 말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사 주님